약속한 계약 관련해서. 예. 그럼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뭘 생각해요? 계약은 이게 다른 행정장하고 다른 점이 바로 공권력 행사가 아니란 점 아니야. 응?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거라는 거잖아. 이 점이 다른 거지. 여기 때문에 자, 거기 법적 규율의 특수성 일단 이거 알아두자. 첫째 줄, 우리나라 현행법상 이 공법상 계약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도 없다. 자, 밑줄 일반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가가 맺는 공법상 계약은 이러이러한 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통일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 없단 말이야. 응? 일반법 없다. 또 하나 논점. 현행 행정절차법에도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두 가지 포인트. 응? 일반법 없다. 행정절차법에도 공법상 계약 맺는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 안 두고 있다. 두 가지 알아두고. 그래서 다섯째 줄 따라서 뭐 만약에 어떤 계약에 관해서 따로 규정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뭐 국가를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데 뭐 법률 이름이 조금 잠들어. 그다음에 지방재산법에 의하고 그에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 자, 밑줄 첫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응? 공법상 계약의 성격에 어긋나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이 정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응? 이렇게 체크. 자, 그러면 성립과 관련해서 특성. 자, 자 동그라미 1번 두 가지 공부합니다. 하나는 뭐야? 첫째 줄,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고, 사실상이야. 법적으로는 강제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나 다름없이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뭔가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 맺을 상대방이 딱 하나의 기관만 딱 정해놨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거기하고만 계약해야 돼. 그지? 그래서, 예, 계약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또는, 계약을 맺고 난 후 관련된 행정인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응? 이거 하나 밑줄. 그 다음에 또 셋째 줄에 계약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의해서 획일 정형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뭐라 하면 부합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이런 말을 써. 부합계약이란 용어가 이제 법학에서 쓰는 말인데 부합계약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학원하고 부합계약에 해당하는 사법상 계약을 맺은 거야. 학원하고 여러분 와가지고 학원하고 계약 맺은 거야. 여러분은 수강료 내고 강의를 듣기로 했잖아. 그지? 사법상 계약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강료를 아빠 애들 의무 생긴 거, 그지? 대신에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는 거, 그지? 학원은 그 반대의 권리 의무를 갖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부합계약의 성격이란 건 여러분들이 계약의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학원에서 다 그 다섯 과목 다 요일이 정해져 있잖아, 날짜가.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도 다 정해져 있고, 그지? 여러분들이 나는 이 과목을 다른 날에 듣고 싶어요. 되나? 안 되지.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들어야 되잖아. 아, 나 이 과목은 이 강사분한테 듣고 싶지 않아요. 응? 다른 강사한테 들을래요. 안 되잖아. 학원에서 다 날짜 다 강의하는 날짜 정해놨고 응? 강사분도 다 지정했고 여러분들은 뭐만 해?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 그치? 그것만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잖아.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치? 이런 성격의 계약을 법학에서 부합계약이라고 칭한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 행정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고 상대방 업자한테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할래 안 할래, 그럼 상대방 업자는 그 내용대로 할 건가 말 건가만 선택할 수 있을 뿐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주어지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많다, 이런 얘기지. 그지? 우리가 뭐 시험과 직접 연관 없지만 부합계약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해봐. 여러분들이 이자율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응?
은행에서 정한 예금 종류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하나 또 이자율은 얼마다. 다 은행에서 정해놨잖아. 여러분은 그대로 계약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거 선택권밖에 없지. 근데 돈이 한 50억만 있어봐. 내가 50억 예금하려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달라. 그럼 은행장이 막 모셔. 응? 50억 딱 들어와서 그러면 50억을 예금하고 싶은데 이자를 얼마 줄래요? 협상할 수 있어. 응? 그게 다르다니까? 우리는 협상권이 없어. 그지? 은행이 제시한 예금을 선택하거나 아니거나, 응? 이것밖에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뭐 2번을 읽고 지나가다. 계약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계약을 문서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명시적 규정도 없다. 특별히. 그렇다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말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문서에 할 것이 우된다. 읽고 지나갑시다. 응? 네, 3항. 3항에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 뭐야? 상대방의 동의는 계약의 성립요건. 아, 이건 당연한 거야. 계약에 있어서는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그건 뭐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야. 응? 동의가 있어야 계약은 상대방 동의가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계약의 효력. 자, 계약이 맺어지면,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공법상 계약이 맺어지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거기 밑줄, 마음대로 이전 포기 대신 행사하는 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응? 자, 그, 이전이나 포기 대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아주 중요. 2, 3, 4가 아주 시험에 매우 중요하네요. 동그라미 2, 3, 4. 자, 동그라미 2번. 공법상 계약에는 공정력, 확정력, 이런 불가정력도 확정력 인정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력이니 확정력이 아닌 이런 특별한 효력은 특수한 효력은 행정견의 공무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하는 행정 행위에만 인정되는 그런 효력이지. 계약은 행정행위 아니잖아. 이거는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야. 그러니까 2번 매우 중요. 공정력이 뭐였어? 응? 설령 위법이 좀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란 국민은 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따르도록 요구하는 힘이 공정력이지. 그런 거는 행정행위만 인정된단 말이야. 응? 그래서 2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3번에 그 계약 내용 변경,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깨는 거, 계약 해지 뭐 이런 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상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이게 일단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민법에 따르면 민법상 개인들 간의 계약은 어떻게 하지? 계약을 맺었다가도 그지? 뭐 계약 맺고 난 후에 사정이 바뀌면 야 계약을 뭐야 이렇게 내용을 바꾸자 어느 쪽이든 양쪽 다 똑같아. 계약을 한 그 양쪽 당사자가 맺는데 야 이렇게 좀 저 상황이 바뀌었으니 계약 맨 처음 맺을 때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 계약을 변경하자. 응? 계약을 그만하자. 깨자. 응? 해제는 이제 없었던 일로 하는 게 해제고 해지는 이제 그동안에 계약했던 걸 장래를 향해 없애는 게 해지야. 어쨌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거나 하는 게 민법에서는 양쪽 당사자에게 똑같이 인정이 되는데 그지? 그런데 공법상 계약에서는 국가만 그걸 할 수 있다고 봐. 국가 측만. 상대방 개인 측이 마음대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를 못하게 한다. 응? 그래서 그 부연 설명 읽어봐. 둘째 주부터 읽어보면 공법상 계약을 계약 후 중대한 사정 변경인 경우 자 둘째 주 끝에 행정 주체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국가 같은 행정 주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대?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봐. 응? 근데 셋째 줄 넷째 줄 계약 상대방인 사인 응? 상대방인 사인은 어떻게 돼?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해지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한다. 이거 왜 못하는 걸 볼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갑자기 막, 응? 변경해버리고, 해지해버리면
동행 목적 달성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측은 함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양쪽 민법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똑같이 인정하는데 이 행정법상 공법상 계약은 어떻게 된다고? 똑같이 인정은 안 하잖아. 행정 주체는 계약을 맺거나 상황이 사정이 변경되면 계약을 변경도 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응? 상대방 측인 사인 측은 그걸 못하게 한다고 공익 목적에 큰 지장을 줄까봐 응? 그 점이 차이라는 거. 이거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법상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위법하게 법에 어긋나거나 하자 있게 맺었어 응? 공법상 계약에 하자 있으면 어떻게 된대? 무효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에 하자 있으면 하자 정도가 중대 명백하냐 경미하냐 그거 안 가리고 하자 있는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은 무효만 있는 거야. 응? 유효 무효. 응? 이게 경미한 하자 있다 권한 가진 게 아니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 이런 공정력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의 글자는 첫째 끝에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 응? 취소라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없다. 공법상 계약에서는. 응? 그래서 2, 3, 4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아주 또 중요해. 판례는 행정 주체 측이 공법상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이 계약은 행정 처분이 아니라서 행정 절차법이 정한 계약을 해제하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응? 자, 1번의 키워드는 공법상 계약 해지, 응? 공법상 계약 해지함에 있어서는 첫째 끝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2권의 첫 부분부터 2권의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게 행정절차법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행정절차법은 국민에게 이제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할 때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응?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작용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응? 1번 아주 중요한 거 밑에 이제 판례로 또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키워드가 첫째 끝에 자력 집행력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응? 상대방이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 안 해도 이거 무슨 관계라서 대등 관계지. 상대방이 계약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스스로 힘으로 그 의무를 강제 집행할 수 없어요. 응?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으면 모를까 그런 규정이 없는 한 못해.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번 계약에 관한 분쟁은 뭐로 해야 된대? 밑줄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하고 개인하고 계약, 공법상 계약을 맺었을 때 개인이 계약 상담은 개인이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 안 해도 국가는 스스로가 강제 집행 못 들어가고 법원에다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소송을 해야 돼. 응? 그래서 법원에게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응? 자, 밑 중요합니다. 3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에 의합니다. 민사소송도 아니고 행정소송 중에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도 아니에요. 응?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야.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다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다 아예 또 하나.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데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확인의 이익, 즉시 확정의 이익이라는 게 요건이다. 좀 말이 어렵지만 일단 밑줄 쳐주세요. 응?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당사소송에서 뭔가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소송할 수 있어. 근데 무효임을 확인을 하는 판결을 빨리 내려줘야만 뭔가 이 사람이 구제될 어떤 뭐가 있을 때만 소송을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응? 이런 얘기는 뒤에 행정소송 가서 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뭐 4번을 읽고지. 하지만 한편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거는 다 민사소송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계약 관련 그 자체 분쟁은 행정소송인 당사소송으로 싸우고 계약 때문에 생긴 위법한 계약 때문에 생긴 뭐 손해라든지 응? 돈 지급한 거 다시 반환받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대.
응?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 응? 좀 구별하고요. 자, 이제 판례 남았어. 판례 쭉 정리해 봅시다. 1번. 계약직 공무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공법상 계약이야. 응? 자, 우선 알아둬야 돼.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려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이잖아. 일반적 공무원은 응시원서 내고 신청하고 여러분들이 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명하는 아까 공무원 쌍방적 행정행위예요. 응? 근데 요거는 이제 계약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응? 자, 논리가 세 가지야.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성격이 뭐라고? 공법상 계약. 근데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을 맺었다가 당신하고는 이제 계약 안 하겠다. 이 계약 해지. 응? 응. 공법상 계약 해지. 응. 자,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는데 왜 계약을 해지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안 밝혔어. 안 밝히고 했어. 그래서 상대방이 왜 이 계약을 왜 해지하는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 해지해서 위법이다. 소송을 냈어. 근데 법원은 뭐라 그랬어? 이거는 법은 행정 절차법은 공권력 행사인 행정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만 해놨을 뿐이니까 이건 처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했어도 위법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야. 응? 1번이 아까 위에 동그라미 1번 공부할 때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로 시험에 문의장 잘 나와. 꼭 알아둬야 될 판례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계약직 공무원인데 계약직 공무원이랄지라도 뭐야?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보수사감 나오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좀 조금 더 풀었으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 자, 계약직 공무원, 네. 공무원의 보수를 월급을 깎았단 말이야. 삭감하는 조치, 보수 삭감 조치. 자, 이거 공권력 행사로 봤어요. 응?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건 공법상 계약이지만 그 공무원에게 주던 월급을 일방적으로 깎았단 말이야. 시장이. 이 보수삭감 조치는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 응? 처분이라는 게 판례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이게 이게 판례. 그 다음에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보수삭감하는 조치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지? 뭐 잘못하고 그러면 보수삭감하는 조치 있지. 내용적으로는 보수삭감이라고 안 부르고 감봉이라고 불러요. 그 징계 종류 중에 하나야. 응? 그러면 일반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고 징계 조치로서 감봉이라는 조치. 한 달에서 세 달 사이 감봉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던 월급의 3분의 1을 깎아요. 기간을 정해서. 그런 징계 조치로서 감봉이라는 처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성질상 마찬가지라는 거야. 응?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과 성질이 같은 거라는 거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을 내리려면 뭐야? 절차를 밟아야 돼.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해당 공무원에게 뭐 변명할 기회도 주고 다 들어보고 심사한 후 최종 감봉 처분 내리는 거야. 그치? 법률, 그리고 왜 감봉하는지 근거와 이유로 다 제시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감봉 처분을 하던 일반 공무원 억울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또 승복 못한다고 행정심판이라는 걸, 그러니까 말하면 소청이라는 걸 제기할 수 있고 또 거기서 구제 안 되면 또 행정소송 갈 수 있어요. 응?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야.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삭감하는 거. 그래서 판례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보수삭감하는 조치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과 성질이 마찬가지라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 밟아야 되고 또 승복 못하면 뭐 해야 된대? 이게 저 소청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보장돼야 된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그런 게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보상감한 조치는 위법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 계약직 공무원 보수삭감 뭐 해야 돼?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감봉이라는 징계 처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징계 절차 이거 지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보수삭감 못하는 거고 했다면 위법이다. 응? 2번도 중요한 판례로 알아두고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계약직 공무원에 맺어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을 맺는데 기간이 만료됐대. 채용 기간이. 응? 기간이 만료된 뒤에 그 계약직 공무원하고 다시 또 계약을 또 맺을 건가 말 건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포인트는 두 번째 그때 재량이지. 재량. 응? 뭐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응? 재량이다. 응?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는 거야 다시. 응? 자, 그다음에 3-1. 자, 계약직 공무원인데 채용 기간이 만료됐대. 만료된 후에 응? 그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를 당한 사람이 채용 계약 해지한 조치가 무효라고 아까 무슨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랬지? 당사자 소송으로. 그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응? 옆에 중요한 포인트가 채용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그지? 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럼 여러분 채용 기간 만료된 후라면 이 사람 자기 채용 계약 해지한 거 무효임을 확인 판결 받더라도 다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신분 다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기간이 이미 다 만료됐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소송할 이익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 해지 때문에 받은 손해에 대해서 돈으로 배상받는 걸로 만족해야지 공무원직 복직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거는 뭐라 그랬어? 읽어보자. 그 두 번째 줄 끝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무효인지 여부는 뭐야? 그 해지한다는 의사 표시가 된 때로부터 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수, 응? 못 받았던 보수 지급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선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해지 사유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태만 복무상 의무 위반은 불명예스러운 것이어서 비록 그와 같이 채용 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장차 차후에 공무원 등으로 임명됨에 있어서 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닐지라도 그와 같은 채용 계약을 해지당한 전력이 있다는 경우에는 전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해서 아마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거다. 응? 이런 점을 고려하면 설령 그러니까 채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첫 번째로 소송할 이익이 있는 건 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받으면 채용 기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채용 기간 1년. 1년 채용 기간. 근데 6개월 만에 잘렸어. 채용 기간 채용 기간 해지됐어.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미 1년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무효임을 해지 채용 계약 해지하는 거 무효임을 확인 판결해 달라고 소송한 거야. 그렇지? 당사자 소송으로. 근데 이거 소송할 필요 판결 재판해 줄 필요가 있대. 왜? 무효임을 확인 판결 내려 주면 이 사람 여기서 채용 계약 해지돼서 근무하지 못한 나머지 6개월 동안 못 받았던 월급 받을 수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 사람 억울하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해서 계약 해지 당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짐으로써 그지 억울하게 계약 해지 당했다는 게 밝혀짐으로써 장차 이 사람이 무슨 정규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채용 기간이 다 만료된 후라도 무효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소송으로 재판에서 판결받을 이익이 있다. 응? 있다. 자, 그다음에 4번 공중보건이 채용계약이지. 아주 간단히 공부합니다. 공중보건이 뭔지 알지? 아이, 아우, 저, 의대생들, 군복무 대신에 어디 가는 거야? 그 섬 지역이나 이렇게 시골에 보건소 가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거야. 그러면 군복무 한 거로 쳐주는 거야. 군복무 기간보다는 조금 더 길지만, 응? 일정 기간, 이제 그거 공중보건으로 근무한다 그래.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도지사가 어떤 의대생하고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거로 군복무 대신에 공중보건의 근무하는 거로 채용계약 맺은 거. 이게 공법상 계약이래. 그래서 여기도 논리가 뭐야? 공중보건의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 그런데 이건 이제 각색을 하자면 얘가 근무 태도가 너무 안 좋아. 막 근무 시간 저 안 끝났는데 막 응? 저 뭐야? 애인 찾아왔다고 놀러 나가고 아주 근무 태도가 영 엉망이야. 술 먹고 안 나오고 어?
이래갖고 채용 계약 해지. 그럼 얘는 뭐로 가야 될까? 현역으로 가야 돼. 현역으로, 응? 그러니까 얘가 이제 채용 계약 해지한 거 위법이야! 이러고 이제 싸웠나 봐. 당사자 송으로. 그지? 그럼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결론이? 응? 당사자 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응? 그래서 두 가지 논점. 자, 공중보건이 채용 계약은 뭐라고 그랬어? 공법상 계약. 응? 이거고, 그 다음에 채용 계약 해지는 첫째 줄 읽어보자.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하는 징계 처분하고 달라. 이거는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응? 채용 계약 해지는. 이건 뭐야? 대등한 관계에서 너하고는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 맺었다가 다시 대등한 관계에서 너하고는 계약 그만할래? 응? 하는 대등한 의사 표시래. 처분 아니야. 응? 그래서 셋째 줄에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 표시. 응? 가만히 따라가면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응? 그럼 뭐냐? 셋째 줄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 표시다. 응? 그러면 채용계약 해지에 대해서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느냐? 공권력 행사로 행사에 대해서 싸우는 항고소송 같은 취소해달라 뭐 이런 항고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고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라는 무슨 소송 결론 중요한 단어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다섯째 줄에 있죠? 응? 공법상 당사자 소송 이게 이제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 이게 대등관계 다투는 게 당사자 소송이야. 응? 다 마찬가지 논리야. 그 밑에 거. 자 밑에 5번도 마찬가지야.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도 자 논리가 어떻게 돼? 그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 맺은 거고 대등한 거에서 또 채용계약 해지하는 조치는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표시.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싸우려면 행정송인 당사송으로 다퉈야 될 문제다. 응? 다 같아요. 자, 6번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서울특별시 6번하고 7번하고 묶어보면 6번은 시립무용단이지 7번은 시립합창단이야. 응? 어떤 사람하고 시립무용단으로 이제 위촉한다 그러지? 시립무용단으로 채용하는 계약. 응? 시립합창단으로 위촉하는 계약. 이거 뭐야? 공법상 계약 맺은 거래. 응? 그랬다가 너하고는 이제 뭐야? 이제 계약 기간 다 끝나가. 응? 너하고는 재위촉 안 해. 너하고는 재계약 안 해. 이거 뭐래? 공권력 행사? 아니래. 대등한 입장에서 당신하고는 계약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거에 불과하니까 여기에 승복 못한다고 상대방 싸우려고 한다면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이란 소송으로 싸워야지. 이거 공권력 행사로 보고 취소해달라 이런 항고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안 된다. 응? 다 같은 얘기들이야. 그래서 6번 시립무용단원 단원 해촉하는 거 계약 해지다. 응? 대등한 의사 표시. 따라서 당사자 소송. 응? 7번도 마찬가지. 응? 재위촉을 거부한 거는 뭐야? 당신하고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대등한 의사 표시다. 이거지. 그지? 응? 당사자 소송으로 싸울 문제다. 그지?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8번을 보면, 이게, 이 8번 문장이 행정기관이 뭔가 읽어보자. 행정기관이 자신과 행정기관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맺었던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 사안별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를 했다 해도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대등한 의사표시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한마디로 다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조치를 했다 해도 다 공권력 행사인 처분은 아니다. 응? 그거 말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청이 상대방 국민하고 사이에 맺었던 법률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그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처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대등한 그
거부 대등한 관계 단절하는 대등한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고 공권 행사의 처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아, 요새 잘 나오는 거 9번.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 사업. 이거 미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끝에 가면 협약을 맺는데 응? 길이 기니까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 응? 그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이제 뭐 지원금 주나 보지, 그지? 그런데 얘 상대방 중소기업이 아마 그 계약으로 뭐 지원금 받아서 뭐 이렇게 정보화 뭐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돈 쓰고 막 응? 제대로 계약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이거지? 그래갖고 뭐 했대? 중소기업 총장이. 너하고 맺었던 협약은 해지한다. 그리고 그동안 지원금 줬던 거 다 반환해.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여기 보자. 그러면 이 성격. 그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해 협약 맺었다 그러지? 협약의 성격은 뭐래? 둘째 줄 끝쪽에 공법상 계약. 꼭 외워야 돼. 그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조치다. 응? 그 다음에 그거 하나 알아두고 두 번째 포인트. 둘째, 첫째 끝에 있지? 그랬다가 협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원받은 거 뱉어내. 환수. 응? 환수한다고 반환하라고 통보했지? 요거의 성격은 뭐래? 응? 협약 해지 및 환수 통보는 뭐야?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래 아니래? 아니래. 역시 대등한 의사표시에 불과. 그러면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상대방 승복 못한다고 싸려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란 소송으로 싸워야지. 이걸 공권력 행사로 보고 취소해달라 이런 위법이니까 취소하라 이런 항고 소송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10번. 10번에도 보면 계약 옴부즈만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결국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 행위지? 응? 그러니까 뭐 시에서 무슨 옴부즈만이라고 행정감시 담당하는 응? 여러 행정기관들이 뭐 위법행위를 하는지 위법행위를 하면 또 신청을 받아서 또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뭐 조사하고 이게 시정하고 구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옴부즈만이라고 칭해. 행정학에서 공부할 거야. 응? 근데 이 옴부즈만이라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하나 봐.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그지? 어쨌든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 거야, 그지? 그럼 결론 뭐야? 공법상 계약, 그지? 그런데 공법상 계약 맺는 건 어떻게 될까? 응? 아,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끝쪽에 뭐라고 돼 있지? 자, 밑줄 쳐놨네. 서울시에서 그 옴부즈만 운영하고 주민 감사를 청구하는 데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여튼 쭉 읽어라. 옴부즈만 채용 과정에서 그 지원자 중 최종 합격자로 공고까지는 왔는데 공고된 자에 대해서 시장이 응? 임용을 안 하겠다고 통보한 행위. 그렇지? 자, 여기 밑줄 쳐 주세요. 뭐라 그러면 그 최종 합격자로 공고가 된 자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임용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행위, 이건 뭐래? 처분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래? 아니래? 아니라는 거지? 이거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표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항고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대, 그지? 그럼 무슨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는 거야? 당사자 소송으로, 그지? 그런 말이야. 말하지만 원래가 이게 계약직 공무원 채용 행위고 결국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거부하겠다 하는 거는 대등한 의사표시를 한 거지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응? 그래서 상대방이 항고 소송으로 싸웠나 봐. 소송을 내서. 근데 그거로 다투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겠지? 자, 그 다음에 11번은 좀 많이 썼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자, 우리 BK 영어로 나왔는데 BK가 뭐야? 브레인 코리아라는 뜻이야. 응? 약자 딴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학을 굉장히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연구 성과를 내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몇몇 대학,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 대학들이
모모에 관해서 연구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대학에 이제 교수들이 무슨 팀을 꾸려가지고 모모에 대해서 연구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야. 교육부에. 그럼 교육부에서 심사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지원해줄 만한 연구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선정을 해. 그 연구 사업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 수년 동안 한 뭐 한 5년 동안 막 수십억 수억씩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거야. 응? 그런 사업이야. 이게 BK21 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했나? 한 몇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길 가다 보면 그 근처에 어떤 대학이 있으면 대학들 보면 거기 앞에다 플랜카드 막 붙여놔. 뭐 BK21 뭐 지금은 3단계쯤 됐을 거야. 3단계 BK21 사업 무슨 뭐 어느 학과 무슨 교수 뭐 무슨 사업 연구 사업 사업자로 선정 이래갖고 홍보하는 걸로 붙여놔요. 학교 홍보로. 응? 그런 거 아마 받거나 보게 될 일이 있을 거야. 이제 관심사항과 돼서. 그러면 우리 BK21 사업자로 아마 어떤 대학의 연구팀에 대해서 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금 주고 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협약. 그지? 그래서 BK21 사업 협약을 맺었다가 이게 연구비 지원금 뭐 몇 억 줬는데 이 교수가 연구비로만 쓴 게 아니라 상당수 돈을 막 유흥비로 쓰고 엉뚱한 데 쓴 게 적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그 지원 협약을 해지한다. 이게 해지 통보를 했잖아. 그지? 해지 통보 이거 대등한 입장의 의사 표시래 아니면 공권력 행사에로서의 처분이래. 이거 잘 봐야 돼. 자, BK21 사업 협약을 맺었다가 해지한다고 통보한 행위는 뭐래? 응? 이거는 대등한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대등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가 없대. 그러면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 개발비 다 뱉어내라. 응? 지원해주고. 그리고 관련자에 대해서, 연구 개발 사업에 이제 차후 참여를 제한하게 만드는 등의 법적 효과를 지닌 행정처분이다. 자, 결론이 중요하지? 우리 여러분들이 왜 머릿속에 딱 간단히 외울 건 BK21 사업 협약, 해지한다고 통보한 행위 성격 뭐라고? 행정처분. 이게 시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응?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 이거잖아. 이렇게 되면 협약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대표 연구비 받았던 거 뱉어내라 이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연구사업에 있죠. 사업자로 선정되고 연구사업 진행했던 교수들은 이제 국가로부터 연구사업에 지원을 자격까지 박탈되는 거야. 수년간. 응? 그런 법적 효과까지 갖는 거라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봐야 된다. 응? 꼭 알아둬야 돼. 여기서는 주로 1번만 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응? 1번만. 다만 내가 이제 부연 설명으로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설명만 듣고 가. 밑줄 치지 말고. 그러면서 또 교육부 장관이 또 모두 했대. 야, 그 연구비 막, 응? 받아가지고 엉뚱한 데 돈 쓰고 이런 교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수를 대학교에다 통보한 거야. 그 연구 교수, 응? 뭐 징계해라! 이거 있잖아. 응? 네, 그거는 징계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 그거야. 그래서 셋째 줄 끝에 그냥 읽어만 보자. 을이 이제 그 연구 교수야. 응? 그 교수에 대해서 대학에게 징계해라! 그 교수를 징계하라고 교육부 장관이 요구한 거는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는, 응? 대학 당국에 징계하라고 권고하는, 응? 강제성은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처분은 아니라 그랬어. 그지? 응? 징계할 여부는 대학 자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 다만, 우리 행정 당국인 교육부 장관은 권고한 거다. 응? 이런 정도. 근데, 이제까지 뭐 2번은 안 내더라고. 맨날 1번만 내. BK21 사업 협약 맺었다가 해지 통보한 행위는 계약, 대등한 입장에서의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이게 매우 중요. 그 다음에 12번, 이런 게 있는데 최근 판례로 또 중시해야 돼. 12번. 법 이름 중 나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의 범위에 따른, 자, 이거, 제목,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해지 통보. 그러니까 아마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어느 넓은 산업단지 지역이 있겠지? 거기에 어떤 기업이 그 산업단지 안에 공장 짓고 뭐 하는 걸로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을 해지받는 거야. 그렇지? 자, 산업단지 입주 계약 맺었다가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한 조치 결론 뭐야? 행정 처분, 공권 행사인 처분이래요. 응? 즉 뭐야? 그 이 행정 권한 갖고 있는 행정청으로부터 이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 산업단지 공단이 상대방 입주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그 부여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조치래. 그죠? 그래서 처분이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은 처분, 거꾸로 생각해. 이게 결론이 뭐라고 났다? 처분이라고 결론 냈다. 법원은. 처분이니까 이거는 공권력 행사한 조치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번 중요. 13번도 공부해야 됩니다. 13번. 환경기술개발 사업 협약을 맺었다가, 응? 둘째 끝에 연구개발 중단하라 조치 및 연구비 집행 중지 조치. 이것도 뭐라고 봤어? 결론 처분이라고 봤어요. 응? 그래서 11번부터 13번까지 처분이죠. 대등한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봤고, 그 다음에 14번은 뭐만 공부하냐면 둘째 줄에 자 행정기관이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 택시가 너무 많아. 응? 택시가 너무 많아서 우리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문제입니다. 택시 숫자를. 그렇죠? 그래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보면 그 우리 영업용 택시 회사들 있잖아. 택시 회사들한테 이제 택시 보유하고 있는 택시 숫자를 줄이면 뭔가 지원해 주는 거야. 줄이는 대수만큼 뭔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뭔가 계약을 합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자 감차명령. 감차명령이 뭔지 알겠지? 응? 택시 숫자 줄이는 거. 응? 감차. 감차명령을 내용으로 택시회사들과 합의를 했대요. 응? 그 합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일단 택시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택시를 이렇게 숫자를 줄이기로 한다. 응? 근데 만약에 이게 자발적으로 이게 이행이 안 되면 행정관이 일방적으로 택시 숫자 줄여라. 강제로 줄이는 감차 명령을 내릴 거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택시 회사들에게 택시 숫자를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되 그렇게 합의를 하되 그게 이행이 안 되면 강제로 감차시키라고, 응? 강제 명령을 내릴 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맺은 건데, 이거 뭐래? 셋째 줄, 공법상 계약 맺은 게 아니래. 그 합의가, 응?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고 했어? 응?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결국은 택시회사들이 이 합의를 이행을 안 했어요. 택시수를 안 줄였어. 그래서 권한 가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택시 몇 대 줄여라 하고 택시회사에게 의무를 부과했어. 그게 바로 오른쪽에 올라가면 직권으로 감치 명령인 거예요. 응? 감치 통보, 직권으로 감차 통보, 감차 명령 내린 거는 이거는 원래 그 관련 법에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감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어서 그에 따라 한 거다 이거야. 이게 택시회사라고 합의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법에 감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 거라서 이건 뭐라고?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다. 응? 응? 이제까지 시험 나온 건 그 감차 명령의 성격을 물어봤어. 감차 명령이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냐 아니냐 그거 물어봤어. 응? 네, 처분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15번 가장 최근 판례지 2019년 아직은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은데 15번 보니까 자 좀 두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갑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더라 뭐 고양시인지 뭐 어디신지 시가 을 회사 하고 을 몇 개 회사로 구성된 어떤 연합 회사에 자 거기 둘째 주 첫째 끝에 보니까 자원 회수 시설과 부대 시설 운영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 사업자로 선정을 하고 을 회사 그 회사 등의
그 자원 회수 시설에 관한 운영 협약 체결. 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개다 나온 겁니다. 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자원 회수 시설. 응? 자원 회수 시설, 그다음에 셋째 줄 뭐야? 그 위수탁 운영 협약 맺었다 그러지? 응? 재활용 자원 자원 시설 그 뭐 회수하는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 응? 협약 맺는데 이거 성질 뭐래? 사법상 계약이래. 응? 공법상 계약 아니다. 사법상 계약. 응?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응? 자, 그래서 하여튼 이따 기출 문제 보면 알겠지만, 예. 공법상 계약이냐 아니냐, 공법상 계약이라고 판례가 받느냐 안 받느냐, 뭐 협약 통보, 해지 통보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대등한 의사 표시로 받느냐, 무슨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로 받느냐, 이렇게 주로 내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제5절에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것도 비권력적 작용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공부하기는 매우 쉽고, 문제는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틀릴 수가 없는, 응? 쉬운 영역이다. 여기로 또 시간이 오늘 됐기 때문에, 시간 쉬었다가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고 5절을 진행하죠.